반갑습니다. 모아커팅 김상경입니다. 저는 오늘 철판 파이프, 특수광으로 된 파이프를 절단해 봤습니다. 고객께서 아무리 찾아도 절단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 절단 백화점에 문의를 해 주셨네요. 일반적으로 200파이까지는 레이저 절단기로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전용 레이저 절단이기 때문에 홀을 뚫는다든지, 그리고 조립을 위해서 비스듬하게 뚫는 것, 여러가지 가공 방법이 다양하게 레이저 절단으로 가능합니다만 200파이 이상일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. 쉽게 가공할 수 있는 레이저 전용 레이저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 저희 절단 백화점에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저희 모아커팅 절단 백화점은 무엇이든 절단해 드리려고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. 다른 업체에서 안 되는 부분 저희들이 직접 해 드리려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제품 사진이나 도면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들이 물로, 우리 먹는 물, 수돗물로 절단을 한다. 쇠를 자른다.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나 지금 산업계에서는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로 절단하는 부분을 수압절단이라고 합니다. 수압절단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로서 자르기 때문에 열 영향이 없습니다. 꼬인다든지 뒤틀림 이런 부분이 없죠.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. 특히 제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저희 매출에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죠. 문의를 주실 때 CAD 파일을 저희들에게 도면을 이메일로 주시면은 저희들 상당히 견적내는데 검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무언가 절단하고 싶은데 안되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. 저희들 주로 하는 부분이 말랑말랑한 고무라든지 스펀지, 쉽게 자를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절단백화점 모아커팅 운영자 김상경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